안녕하세요. 쿠팡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실을 당산동으로 이사했습니다. 홍대에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보컬 있죠? 바카하우스의 정홍일. 바카하우스의 정홍일 씨가 싱어게인이라는 이제 JTBC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2등. 근데 항상 제가 정홍일 씨가 수면 위로 오르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1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등에서 조금 아쉽지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보컬도 있다. 이런 헤비메탈, 락 보컬도 있다라는 거를 들려주고 보여줘서 너무 기쁩니다. 우선 정홍일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후배 관계고 동생이고 이쪽 헤비메탈 락앤롤 바닥에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부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도 계속 돌았고 사람들은 이제 홍일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홍일이는 10년 넘게 계속 밴드로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고 유튜브를 그전부터 했어요. 홍일이가 저랑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때부터 가요도 좀 연습하고 대중적인 곡도 연습하고 본인께서 뭐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뭐 헤비메탈도 락앤롤도 대중음악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폭넓게 전파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락앤롤 헤비메탈 음악을 선보여준 정홍일 씨한테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드러머 박하수 권웅이라는 친구가 은퇴 공연이었어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이런 식으로 투어 돌았는데 쟤랑 절친이라서 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공연 때. 서울 공연 왔을 때 제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박하우스 1집에 Welcome to the 박하우스 이제 타이틀곡인데 그 타이틀곡에서 1집에 있던 기타리스트 배진나 군이 저랑도 동갑이고 친구예요. 어떻게 또 하늘나라로 가서 더 명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쿠팡에 앞으로도 이제 연습실 제가 이전했으니까 조금씩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바크하우스의 Welcome to the 바크하우스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앤롤!